방탄소년단, BTS, 지네이디 에스트로넛, 더 에스트로노트, 은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끝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8일에 공개된 지네이디 에스트로넛 뮤직비디오는 10월 24일에 조회수 9,500만 뷰를 돌파하였으며 10월 29일 오전 7시 현재로서 조회수는 9,559만 뷰를 넘어서며 1억 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디 에스트로넛은 진이 군 입대를 앞두고 팬들에게 선사한 첫 번째 솔로 싱글입니다. 이 곡은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와의 협업으로 탄생했으며 작곡, 작사, 연주에 참여하여 진이 중저음 목소리와 청량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로 가득한 보컬을 선보이며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디 에스트로넛 뮤직비디오는 출시 후 15분 만에 100만 뷰, 12시간 30분 만에 1000만 뷰, 4일 만에 3000만 뷰를 기록하여 화제를 모았으며 1시간 4분 만에 좋아요 수 100만, 13시간 만에 300만을 돌파하여 압도적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현재까지 좋아요 수는 544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 에스트로넛 뮤직비디오는 진이 우주인으로 변신하여 지구에 불시착하는 모습을 섬세하고 감각적으로 연기하였습니다. 곡의 신비로운 사운드와 시각적 아름다움은 마치 SF 영화를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주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뮤직비디오는 공개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전세계 유튜브 뮤직 트렌딩에서 17일 연속 1위를 차지하여 K-POP 역사상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진의 이전 자작 솔로곡 슈퍼탐치 슈퍼투너 뮤직비디오가 16일 연속 1위를 기록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은 자체 신기록을 갱신하며 솔로 이 곡을 전세계 유튜브 뮤직 트렌딩 최장 연속 1위와 2위에 올린 최초의 K-POP 솔로 아티스트로 등극했습니다. 곡은 10월 28일에 2억 7천만 스트리밍을 돌파하였으며 10월 29일 현재 오전 5시 현재로서 2억 7,034만 스트리밍을 기록 중입니다. 또한 디 에스트로넛 음원은 스포티파이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진의 디 에스트로넛은 스포티파이에서 21일 만에 5천만 스트리밍, 29일 만에 6천만 스트리밍, 37일 만에 7천만 스트리밍, 57일 만에 9천만 스트리밍, 71일 만에 1억 스트리밍을 달성하여 당시 한국 남성 K-POP 솔로곡 최단 기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진은 솔로곡 발매 당일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 아티스트와 일본 톱 아티스트 차트 정상에 올라가며 역대 한국 솔로 아티스트 중에서도 최고 순위를 달성했습니다. 한편 디 에스트로넛은 10월 28일에 발매 1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이를 축하하는 팬들의 서포트와 따뜻한 기부 소식이 세계 각지에서 전해지며 더욱 훈훈한 분위기를 더하였습니다.